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군요. 네. 아주 그냥 엄청 많이 왔어. 그래요. 인사드려야죠? 예, 반갑습니다. 정준철입니다. 예. 여기 우리 강도사님이시죠? 예, 인사했어요. 같은 종철인데 어떻게 퀄리티가 이렇게 다르나. 예,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예, 같은 종철인데 약간 이게 상태가 좋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래서 아주 그냥 반가웠었는데, 오늘 오자마자 여러분들 그 청소년들 한 1,000명 됩니다. 이렇게 출석 교인들이 1,000명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사뭇 이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저쪽에서 이제 다과를 준비하셔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인터뷰 잠깐 하고 이렇게 있는 동안에 모니터로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근데 아주 예쁘더라고요. 아주 이쁘고 잘생기고 멋지고 합니다. 아주 예, 이런 양반들 아주 그냥 분당물이 좋아졌어요. 네. 저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잘생겼어요? 가까이서 볼래? 예, 예, 웬만하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올 텐데. 예, 그래요. 우리 엄마도 나보고 잘생겼다는 소리 잘 안 해요. 예, 근데 아, 분당 친구들이 아주 예, 인심이 후하군요. 오늘은 제가 이 앞에서 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강도사님이랑 이게 얘기를 할 때 어떤 말씀 드릴까 고민을 좀 사실 했습니다. 그 오늘 저는 이게 딱 보고 처음에는 무슨 그 교회에서 준비한 어떤 콘서트 형식의 어떤 시아찬미의 밤이나 뭐 이런 걸 준비하셨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예배가, 원래 집회가 이렇게 뜨겁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 드릴까 고민하다가 정종철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나 오늘 하나님 잘 모르시는 분들, 아직 못 만나신 분들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앞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멘. 네. 제가 이전에 이 시커먼 책을 가져왔어요. 이 시커먼 책이 뭘까요? 아, 성경책이요. 성경책. 성경책은 뭘까요? 아,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너 똑똑하다. 하나님의 말씀. 네. 또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내린 명령입니다. 이 약속과 말씀과 명령을 적어놓은 책이 뭐예요? 바로 이 성경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미국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미국법대로 살아야 돼요? 중국법대로 살아야 돼요? 한국법대로 살아야 돼요? 한국법대로 살아야 된다. 왜? 왜? 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법대로 순정하며 살아가면 잘못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거야.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저기 저 산에 있는 절에 있는 석가모니를 믿어요? 아니면 저 이제 중동의 알라신을 믿어요?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요? 믿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 불법대로 살아야 돼요? 알라법대로 살아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왜? 왜? 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 Understand, 모른다, stand. Understand. 영어도 잘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 적어놓은 책이 뭐다? 성경이다. 여러분 성경 한 번쯤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성경 한 번쯤 다 읽어봤는데 성경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좌우명이라는 것이 있듯이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 더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되냐? 좌우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내가 평생 동안 지키고 살 나만의 약속 그 말씀 한 구절 정도는 있어야 한다. 그럼 이 정종철이는 어디 말씀을 좋아하느냐?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라 웬만한 직구석에 가면 나무 판때기로 글자를 다 봐가지고 집에다 다 붙여놨어요. 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 거기 가장 키포인트 되는 말씀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죠? 따라합니다. 복 있는 사람. 자,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까? 복 없는 사람 되길 원합니까?
아, 복 있는 사람 되길 원하죠? 복 없는 사람 되길 원하는 사람 없죠? 다 복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삶을 여겨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원하는 게 있고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에 합당한 책임과 대가가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따른다 이거야. 내가 이 삼다수물을 너무 좋아해. 아우 나 이 삼다수물을 그냥 갖고 싶네. 그리고 있냐 LG25시가 가가지고 슬쩍 해온단 말이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550원 내고 사와야 된단 말이야. 550원 맞죠? 대충 그럴 거예요. 따지지 마. 그래. 그래서 아무튼 사온단 말이야. 예? 산단 말이야. 500원 대가가 따른단 말이야. 그죠? 대가가 따른단 말이야. 차를 사더라도 예? 계약서에 사인하고 도장 찍어야지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넘어야 되고 그리고 저기 저 면허증 있어야 되고 대한민국 사람이 돼. 그래야 차를 팔 수가 있어.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죠? 집도 마찬가지로 두 채 이상 되면 나라에서 감시 들어간다. 에? 그죠? 그만큼 어떠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인간은 뭔가를 취하려면 그거에 따른 책임과 대가가 반드시 따르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복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냥 공짜로 주시겠느냐? 아니죠. 분명한 것은 책임과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 얘기 예를 밑에 다 나와있어요. 말씀해 보면 에? 복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인이 돼서도 안 되고 오만하고 교만해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이 마빡이 정종철이가 와가지고 재밌게 해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길게 무슨 계약 조건이 저렇게 까다로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많은 계약 조건 한마디로 딱 줄여드리면 뭐냐,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고로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의 확신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이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모든 조건에 충족했기 때문에 계약서에 사인하고 도장 찍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요?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거야. 자 옆에 사람들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반대쪽 사람한테 당신은 복 터진 사람입니다. 시작! 자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복이 터진 사람! 마빡이 정종철에는 얼굴에 여드름이 터진 사람. 여러 가지 터진 사람들끼리 만났다 그 말이야. 자, 어?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야 너 저 복 있는 사람이여 그리고 끝나지 않으셨단 말이죠. 분명한 것은 구체적인 약속을 해주신 거다. 어떤 약속을 해주셨느냐,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계획을 갖던,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목표를 갖던,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꿈을 꾸던, 비전을 갖던 간에 복 있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사가 만사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백이 되어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멋진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잘 되게끔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면 된다. 안다스텐 모른다스텐. 에 그럼 여러분들은 큰일꾼 큰사발이 된다 그 말이요.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종철이의 멋진 백이 되어주신 하나님 이야기 보따리 지금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5살 때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저는 저 충북 제천에 아주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무지하게 가난해요. 그래서 그 동네는 아직까지도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집안이 세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푸세식. 푸세식 뭔지 알죠? 예, 나무 판때기로 이렇게 해서 구멍 뚫려 있어요. 앉아가지고 힘을 빡 주면 삐 퐁당
거기 해프세식 화장실이야.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아요. 그 동네에 슈퍼도 없어. 그래가지고 무슨 과자나 뭐 이런 거 뭐 좀 어? 빅파이 사브레 이런 거 사 먹고 싶으면은 근처에서 뭐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가야 되냐? 저 기저 뭐 시내까지 나가야지 이 사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어 과자 뭐 사탕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 먹고 싶으면 어떻게 돼? 교회를 가면 된단 말이야. 교회를 가면은 그 간식을 공짜로 줬어. 그래가지고 5살 때부터 그렇게 다녔는데 그때는 얻어먹는 재미에 다녔지 뭐 하나님 만난 건 없었어요.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아, 이 5살 때 그때 먹었던 이 음식 그 간식보다 더 달고 맛있는 게 있다면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도사님이 저희 주일학교 학생들을 싹 모아놓고 해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꼭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너희들한테 한 가지씩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바로 뭐냐? 탤런트다. 꿈이다. 희망이다. 비전이다. 그 꿈과 희망과 비전과 탤런트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의 소원을, 너희들의 비전을, 너희들의 탤런트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딱 해주셨어요. 그때 나 처음에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뭔 말인지 몰랐어요. 비전, 탤런트 무슨 헷갈린 말만 하니까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다시 물어봤어요. 뭔 말이에요?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어? 하나님께서 너희들 빼기도 해주신다는 얘기니까 꿈을 크게 가지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꿈을 크게 가져야 되겠지. 최대한 꿈을 크게 가져라 그러는 거야. 꿈을 크게, 꿈을 크게.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남자아이들의 대부분의 큰 꿈은 물어보나 마나 백발백중 대통령이 제일 큰 꿈이었어요. 여자들 물어보나 마나 백발백중 미스코리아가 제일 큰 꿈이었어요. 근데 여자들 중에 자기가 좀 남들보다 좀 덜 생겼다, 좀 안 생겼다, 좀 딸리게 생겼다, 또는 좀 슬프게 생겼다. 그러면 그런 애들은 지가 알아서 다운그레이드해가지고 뭐 간호사, 뭐 혹은 선생님 이 정도는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서부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싹 모아놓고 전도사님이 막 물어보는 거야. 넌 뭐가 되고 싶냐? 넌 뭐가 되고 싶냐? 다 물어보는데 애들이 다 이렇게 대답해. 넌 뭐가 되고 싶냐? 대통령이요. 넌 뭐가 되고 싶냐? 대통령이요. 넌 뭐가 되고 싶냐? 대통령이요. 넌 뭐가 되고 싶냐? 미스 코리아요. 간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넌 뭐가 되고 싶냐? 대통령이. 다 대통령이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원 다 들어줄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연간 한 4만 명은 나와야 될 것 같아. 아닌 것 같은가 해서 뭔가 좀 식상해. 뭔가 좀 쇼킹한 대답이 없을까? 뭐라고 얘기해야지 우리 전도사님이 나를 칭찬해줄까? 잔머리를 막 굴리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잔머리 하나는 짱이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해야지 우리 전도사님이 나한테 칭찬을 해주면서 5달란트, 10달란트라도 더 줄까? 그때도 달란트 시장이 유행이었기 때문에 뭐든지 최대 출석하면 5달란트, 전도하면 10달란트 이런 식으로 줬어요. 그래가지고 뭐를 해야지 우리 전도사님이 나한테 칭찬해줄까?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또로또로 잔머리 굴리다가 내 순서가 됐어요. 전도사님이 물어봅니다. 종철아, 넌 뭐가 되고 싶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했죠. 네, 저는 목사님이 될 겁니다. 전도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키도 조그맣고 얼굴도 이따만한 놈이 갑자기 목사가 된다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또 초등학교 때는 또 얼마나 또 말랐는가. 엄청 말랐어요. 근데 얼굴만 이따만하게 컸거든. 그래갖고 내 별명이 뭐였냐면 주파춥스였어. 그래 그 정도로 애가 이렇게 딱딱 이게 대가리만 크니까 주파춥스가 그래. 아이고 그러네. 에 전도사님이 내가 뭐 목사 그런 추파춥스 같은 놈이 갑자기 목사가 된다니까 전도사님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야, 너 정말 목사가 될 거냐? 네, 전 목사님이 될 겁니다. 너 왜 목사가 되고 싶어?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잖아요. 야, 목사님이 왜 제일 큰 부자냐? 매주 아이스크림 음료수 간식 공짜로 주잖아요. 에이, 아니에요. 아무튼 전 그래도 목사님 할 겁니다. 내가 왜 목사가 되고 싶었냐면 어렸을 때 제천 살았을 때 말이요,
거의 대부분 한 달에 한 두세 명꼴은 전학을 가는 거야, 다 서울로. 에? 그러니까 친구들이 점점 사라져요. 그러면 친구들을 어딜 가면 만나느냐? 교회를 가면 앞동네, 뒷동네, 저 동네에 있는 친구들 다 만나니까 교회에 가는 게 최고 즐거움이었어요. 근데 교회에 하루 종일 있는 게 직업인 양반이 있어. 목사님이라고. 야,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난 목사님 될 겁니다. 어렸을 때 어린 마음에 그런 거야. 근데 전도사님이 딱 그러신 거야. 야, 목사님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너 응? 목사님 말라고 말이야. 너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너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너 할 수 있겠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답했죠. 네, 저 지금서부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할 거예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아이고, 너는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게 똘망똘망하고 어쩌면 하는 짓이 그렇게 예쁘냐.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한테 이쁘다는 소리를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웬만하면 우리 엄마한테도 난 잘 이쁘다는 소리 잘 안 듣는데, 아이 남이 이쁘다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우리 언니가 얼마나 이쁘다는 소리 잘 안 해주냐면은, 얼마 전에 우리 딸내미가 또 태어났어요. 와, 딸내미 태어나가지고 그래요, 축복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다행이에요. 다행히 나를 교묘하게 피해갔어요. 애가 진짜로 우리 아들은 솔직히 나랑 많이 닮았어요. 근데 딸내미가 많이 피해갔어요. 유전자가 저쪽을 많이 닮았어. 그래서 다행히 잘 피해갔는데, 아무튼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이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다 오셨으니까, 아니 어머니 우리 또 애도 태어나고 그랬으니까 우리 가족 사진 한번 찍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이 좋지.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다 모시고 아들내미를 내가 딱 안았어요. 애는 제 애기가 애는 아직 못 찍으니까 그냥 가면 내두고, 아들을 내가 딱 안고서 마누라 탁 대동해서 가까운 사진관으로 딱 걸어가고 있는데, 맞은편에 웬 동네 아줌마가 쓱 걸어오더니 나랑 내 아들 얼굴을 교차로 쓱 보는 거야. 그때 뭐라 하더라? 어머! 지 아빠랑 아주 똑같이 생겼네!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딱 들은 우리 엄마가 또 뭐라 했는지 알아? 이 사람이 지금 장난하나? 누가 누구 닮았다는 거야? 우리 손주가 훨씬 더 잘생겼구만.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는데 죽었다 깨나도 나한테 이쁘다는 소리 잘 안 해줘. 근데 전도사님이 나보고 이쁘다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 야, 내가 꿈 하나는 잘 꿨구나. 그래, 난 지금서부터 목사님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열심히 기도하라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고서 3년이 후닥닥닥 지나갔어요. 중학교 2학년이 딱 됐는데 내 얼굴 크기가 점점 커지고 여드름이 슴풍슴풍 나기 시작하더니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았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줌 매려서 화장실 가서 소변 보려고 폼 잡고 딱 서 있는데 정면에 거울이 있는 거야. 거울을 딱 봤더니 목사 될 얼굴이 아니었어요. 목사님 하면 좀 왠지 좀 근엄하게 생기고 좀 점잖게 생기고. 우리 여기 목사님 오셨나요? 에? 나 처음에 우리 아까 강도사님 보나 깜짝 놀랐어요. 종철 강도사님 보고 신종철 강도사님 깜짝 놀랐어. 앞으로 목사감 아니야? 깜짝 놀랐어요. 어? 아니 강도사님 중에 대한민국 전도사 중에 저렇게 귀엽게 생긴 전도사가 있나? 아 깜짝 놀랐어요. 귀엽게 생겼잖아. 얼굴만 봐도 좀 약간 은혜롭잖아. 사람이 참, 아, 참 하나님이 잘 만드셨구나 이렇게 되잖아.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봐봐, 산적 도둑놈처럼 생겨가지고 거의 대부분 또 목사님들 목소리도 끝내주게 좋아요. 신학대학에서 뭐 이수 받나 봐. 어? 거의 대부분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목소리가 대부분 이렇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8절 딱 이렇게 좀 뭔가 해야 되는데, 만약 내가 목사가 되면은,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왠지 좀 약장수필이 나잖아.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닌가 보다 싶어가지고 풀이 났게 달려갔어요. 그 주에 바로 전도사님한테 찾아갔어요.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저 아무래도 목사 될 얼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그래 그걸 이제 알았냐. 그러니까 아유 왜 진작 얘기를 안 해줬어요? 난 네가 어린 밤에 충격을 먹을까봐 얘기를 못했어. 아유 됐어요. 장난치지 마시고요. 전도사님이 저 책임지세요. 전도사님이 저 바람 났으니까 책임지시라고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럼 우리 종철이가 뭘 저 해야 될지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냥 무릎 꿇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같이 고민을 맡겼어요. 그러다가 얼마 지났나?
갑자기 전도사님이 옳거니 생각났어? 그러니까 뭔데요? 너 이 전도사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야 너 아주 그냥 하나님이 주신 끼와 달란트가 아주 대단해. 아이 뜸들지 말고 빨리 말해주세요. 어? 너 개그맨을 한번 해봐라. 네, 저한테 처음으로 개그맨을 보는 사람이 전도사님이셨어요. 전도사님이 처음으로 개그맨 해보라고. 개그맨이요? 그래? 아이 저 어딜 봐서 개그맨 하는 겁니까? 네 얼굴 봐서 개그맨 하는 거야? 아우 됐어요. 장난치지 마시고. 아이 무슨 제가 무슨 끼가 있다 그래요. 야 네가 왜 끼가 없냐? 제가 무슨 끼가 있어요. 야 너 생각을 해봐. 너 연말에 말이야 교회에서 하는 시와 참여의 밤이나 문학의 밤 뭐 세신자 초청잔치 뭐 이런 거 할 때 말이야 준비한 중고등부 형 누나들 청년부 형 누나들이 준비한 찬양하고 연극하고 그러면은 구경 온 사람 세신자들이 그냥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넋놓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다가 너 그냥 나와갖고 아무 대사 없이 수염 붙이고 저 구석에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웃지 않냐. 근데 진짜 신기하게 나 그때 아무 대사 없이 수염 붙이고 저 서 있기만 하는데 사람들이 웃겨서 자빠지는 거야. 나 그게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내가 그때 뭘 했느냐? 연극을 했었는데 연극 제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게 웃긴가? 거기서 내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 주인공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 역할을 내가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웃겨주는 거야? 그게 왜 웃기지? 열리 열리 라마 사막들이 저 여자가 잘못 있다면 나에게 돌을 던져라. 그런데 더 웃긴 사실은 여러분 저 개그맨 오지연이라고 알아요? 걔 있잖아요. 저 나보다 더 못생긴 놈 있잖아. 걔 있어요. 저기 저 이빨보다 한 잇몸이 한 3배 긴 놈 있어. 걔 있잖아. 안녕 난 민지라고 해. 하는 놈 있어. 걔가 또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아주 믿음이 좋은 친구야. 항상 이렇게 옆구리에다가 성경책을 달고 살아. 하는 짓이 완전히 천사야, 천사. 얼굴이 사탄의 얼굴이라서 그렇지. 애가 하는 짓은 완전 천사인데. 걔도 웃긴 사실은 걔도 시와 찬미의 밤 때 예수님 역할을 했대요. 그 얼굴에 예수 역할을 하고 분명히 이렇게 했을까요? 안녕 난 예수라고 해. 그런데 오지연이가 예수 역할을 한 그 이후로부터 그 교회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지연이가 예수 역할을 한 그 이후로부터 그 교회의 성도 수가 차츰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역할은 아무나 시키면 안 돼. 멀쩡한 놈 시켜야지. 저 여자가 잘못했다면 나에게 돌 던져라면 진짜 돌 던진다니까. 어째꼬라 저째꼬라. 아 진짜로 전도사님이 개그맨 돼봐라 그런데 근데 나는 그때만 해도 개그맨 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그때만 해도 뭐라 그랬냐면 개그맨 그러면 딴따라라 불렀단 말이야. 에? 광대짓이라고 했어요. 야 개그 프로 코미디 프로 그딴 거 볼 시간 있으면 그 시간에 뉴스나 신문이라도 한 거 잘 더 봐라 이 녀석아. 이러면 딴짓이고 그러셨다고. 근데 걷다 대고 개그맨 해봐라 그러니까 별 비전도 없고 인정도 못 받는 거 해봐면 뭐합니까? 그래서 에이 저 안 하랍니다 그랬어요. 왜 안 해? 아이 해봤자 뭐합니까? 뭐 어른들이 인정을 해주냐. 결정적으로 난 교회 하루 종일 있는 목사님 되고 싶어서 그랬는데 개그맨 해봤자 교회 일도 못하고 하나님 일도 못하는데 뭐 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야 넌 아주 말하는 건 아주 그냥 대견하고 신통스러운데
너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 뭘요? 야, 야, 너 개그맨이 왜 하나님 일을 못하냐? 개그맨이 왜 하나님 일을 못해? 네가 말씀으로 바로 서가지고 말씀의 개그맨, 복음의 개그맨에 대해서 열심히 하나님 증거로 다니면은 그거야말로 하나님 크신 사역이야.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맞는 소리잖아요, 그죠? 맞는 소리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남들에 비해서 굉장히 귀가 얇았어요. 무지하게 귀가 얇았다. 남들이 이쪽에서 뭐라고 하면 일루씨가 하고 저쪽에서 뭐라고 하면 저루씨가 하고 굉장히 귀가 얇았어. 어느 정도 귀가 얇냐면은 여러분들이 내 얼굴을 보면 알겠지만 내 얼굴을 정면에서 보면 절대로 귀가 안 보여. 무지하게 귀가 얇기 때문에 정면에서 보면 귀가 보일 수가 없어. 에? 카메라 줌 땡기지 마. 가만히 있어. 카메라 줌 하지 마. 네,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라. 카메라 줄 테지 마라.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무슨 뭐 여자들한테 차일 때? 아니요. 대학 떨어졌을 때? 아니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여권 사진 찍을 때요. 그 여권 사진 양시에 보면은 양쪽 귀때기가 정확하게 보여요. 이렇게 써있는데 난 어느 쪽으로 찍어도 안 보이는데 어떡하냐. 왼쪽으로 돌리자니 왼쪽 귀가 안 보여. 오른쪽으로 돌리자니 오른쪽 귀가 안 보여. 정면 보자니 둘 다 다 안 보여. 환장하겠는 거야.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만 웃어.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 진짜로 전도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더라고. 그래 개그맨을 한번 해보자. 거울을 딱 봤어요. 개그맨 얼굴이 맞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에서 개그맨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합니다. 개그맨이 되게 해달라고, 개그맨이 되게 해주세요, 개그맨이 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고서 진짜 까먹지 않고 딱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 바늘이 가면 뭐가 따라와야 되는지 아냐? 실이 따라와야 돼요. 어? 마찬가지로 기도 가면 뭐가 따라와야 되는지 알아? 바로 노력이라는 게 따라와야 돼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어? 기도란 뭐냐? 하나님과 여러분과 전화를 하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하게 해줄 수 있는 전화기의 역할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아까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 채워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주전자를, 큰 주전자를 들고 여러분들한테 부어주실 준비가 돼 있어요. 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한테 준비되어 있는 잔이 없어. 컵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어떻게 받냐 이거야. 손으로 받아 줄줄 세버리지. 입으로 받아 먹나? 입이 다 차버리면 끝나버려. 배 다 차고 입 차버리면 끝나버려. 더 이상 못 받아.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노력은 바로 뭐냐? 컵을 만들 수 있는 재료고 잔을 만들 수 있는 재료다. 흙이요 유일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커지고 커지고 커졌을 때 여러분들의 잔이 커지고 커지고 커져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슴속에 꼭 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라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노력하라 그래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뭐 소리 같은 거 여러 가지 내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소리가 들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물론 선천적인 소리 내는 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보글보글이다 가면 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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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버전으로 다 녹음을 해놓고 집에 들어와서 조용한 데서 딱 집에 들어와가지고 왼쪽 귀로 듣는 거야. 좌뇌 우뇌 하면은 우뇌는 왜 저 운동신경에 좀 이렇게 하고 좌뇌는 뭐 머리 쓰는 머리 발달 뭐 이런 거에 도움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왼쪽 귀로 들으면 도움이 되겠구나 싶어서 왼쪽 귀로 난 주구장창 들었어요. 결국에는 왼쪽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아무튼 그랬던 그런 정도로 이제 진짜로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그러다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오닥 지나가고 지금으로 딱 한 년 이제 9년 전에 2000년에 개그 콘서트를 딱 보고 있는데 밑에 자막이 뭐가 쫙 지나가는 거야. 뭐가 지나면 KBS에서 새 식구를 모집합니다. 개그맨 시복이 공채 모집 딱 방이 난 거야. 야! 야, 바로 나의 꿈, 나의 비전을 이룰 때가 드디어 왔구나. 가자, KBS로! 다음날 KBS로 딱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더니, 야, 과연 대한민국 으뜸가는 공영방송이라 MBC, SBS 상대가 안 되게 막 으려가 그거야. 야, 이곳이야말로 나의 꿈을 이룰 장소 KBS로구나. 내가 이곳에다가 뼈를 묻으리라. KBS! KBS! 이거 약자가 뭐여? 코리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내가 이거 외우냐고 3년 걸렸어. 그 가운데에 브로드가 안 외워지는데 아무튼 그 브로드에 도착을 해가지고 대문짝을 딱 여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아이 무슨 대한민국 땅에 웃긴 놈들이 저렇게 많단 말인가. 한 2천 몇백 명이 왁자지껄 모였는 거야. 알고 봤더니 KBS 공채는 개그맨만 있는 게 아니라 아나운서도 공채를 같이 봐요. 에? 그러니까 그 시험 보는 장소는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원서 종류는 다르지만 같이 합격을 하면 같은 방송사기 때문에 공채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정종철이하고 동기가 누가 있느냐? 아나운서 강수정이가 내 동기요. 야, 후배는 이제 노현정이 이런 애들이 후배고, 에 걔들은 뭐 나랑 짬밥 차이가 많이 나갔고 말도 못 섞어. 그런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족보가 딱 연결이 되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뭐냐면 진짜 사람 엄청나게 많아서 줄 이렇게 서 있는데 막 한 열 줄 넘게 이렇게 막 서 있는 거야. 열 줄 넘게 쫙 서 있는데 시간은 다 돼가지 줄을 까딱 잘못 썼다가는 아나운서 원서밖에 생긴 거예요. 진짜로 넌 너무 고마워. 아이고 좀 진작 와가지고 말이야 미리 좀 줄 좀 서놓고 좀 그랬으면 좋았는데 아이고 줄을 어디서 서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거 막 이렇게 사람들도 막 느끼고 악장질거라니까 어디서 줄 서야 되는지 앞사람도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어디서 줄 서야 되는지 모르니까 저 뒤에서 나도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 아이고 이거 원서를 받긴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받아야 되나. 맨 뒤에서 막 눈치를 보고 있는데 저 끝에서 맨 앞에서 원서 나눠주고 있는 아가씨가 정신없이 원서를 막 나눠주고 있다가 우연히 내 얼굴을 딱 본 거야. 그러더니 개그맨 시험 몰았죠? 이쪽으로 오세요. 바로 알아맞히는 거야. 어떻게 알아맞혔지? 대단해. 그 사람 눈썰미가 대단해. 끝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넌 신기해. 아무튼 갔어. 갔더니 원서를 딱 준 개그맨 원서를 내가 아나운서였으면 어떡할 뻔했나. 내가 진짜 딱 주는 거야. 이야 사람이 눈썰미가 있구나. 내가 개그맨 까면 까민가 보다. 그러고는 딱 받았어. 받고선 싹 써내려가는데 여러분들 저 이력서 써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이력서가 왜 술술 잘 써지면 어때요? 응? 이거 한 번에 될 것 같잖아. 에? 느낌이 좋아요. 그죠? 써내려가는데 너무 잘 써지는 거야. 이름 정종철 본적 어떻게 되고 생년월일 어떻게 되고 양쪽 귀때기 안 보이 사진 딱 붙이고 경력사항 없으면 딱 썼어요. 그리고 자신있게 원서를 다 냈어요. 냈는데 또 원서 받는 아가씨가 또 이쁘길래 또 잘 보이려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바바리 코트를 팍 풀럭거리면서 걸어갔어요. 그때 또 왜 바바리가 유행해가지고 난 또 땅에다가 질질 끌고 다녔잖아. 팍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또 내 뒷모습을 보고 반했는가. 내 이름을 다시 부르는 거야. 정종철 씨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답했죠. 네. 그랬더니 뒷장도 맞아 쓰셔야죠. 그러는 거야. 이 정신머리 없는 놈이 뒷장을 안 본 거요. 그래가지고서는 얼른 받아가지고 뒷장을 딱 넘겨봤어요. 넘겨보자마자 또 깜짝 놀랐어요. 뒷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원고를 쓰시오 이렇게 써있는 거야. 원고를 쓰시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할 개그를 글로 써라 그거 아니야. 근데
그때 당시 내가 준비했던 개그는 각종 오락기 성대모사, 전국 노래자랑 음악 반주기, 각종 사물 기계음 성대모사, 돼지 벽 따는 소리,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전국 노래자랑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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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운 다운 다운 바운 바레를 또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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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운 다운 뭐 이런 거. 오락기 중에 테트리스면 또또때라로리따 또래 또또때라로 또또때라로리따 또래 또또때라로 또또따라 띠르 따라 또또 뭐 이런 거. 아니면 무슨 뭐 스타크래프트 그러면 프로브 질러 My life for I is so a two go grab SCB SCB 어디 가 sir 여기 sir I can be there I can be there 뭐 이런 거. 무슨 뭐 드라곤 그러면 사바루 파라 다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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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 돼지 벽 딴소리 그러면 오익 오익 뭐 이런 거. 무슨 뭐 가까이 들리는 개소리 그러면 헐헐헐 그러지만 침 흘리는 도사견 그러면 어어어 뭐 이런 거. 이런 거 준비. 자동차 비행기 뭐 이런 거. 어? 지하철 이런 거 준비인데 이걸 어떻게 글로 쓰냐 이거. 어떻게 글로 써? 썼어요. 도도띠로리로 도도도로 도도띠로리로리 똥치기 똥치기 똥똥치딩 똥똥똥똥 쨍딩딩 우익 우익 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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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썼어. 미친놈 미친놈. 그렇게 쓰고서는 그걸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또 냈어요. 내고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엄청나게 울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 말이야 과제를 써서 내더라도 어떻게 내? 에? 플러스 1점이라도 더 받으려고 에? 칼라로 인쇄를 해가지고 사진 첨부 해서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그것도 공채시험 원고를 써서 낸다는 놈이 걷다 대고 똥치기 보항치기로 써서 냈으니 이건 물어보려마나 100% 떨어진 거 아니야. 집에서 엄청나게 열었어요. 아이고 내가 그냥 순간에 객기로다가 그냥 몇 년마다 한 번씩 찾아말까 하는 기회를 놓치는구나 억울해가지고 엄청나게 울었어요. 울다 울다가 잠이 들었네요. 네, 기도했어요. 네? 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어, 기도밖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붙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저 떨어뜨리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좀 붙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도 답이 안 나와. 너무 장난스럽게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울다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이 딱 됐는데 정신이 번쩍 나. 왜냐하면 다음 날 아침에 바로 ARS 전화로 합격자 명단, 1차 합격자 명단 발표한다고 그랬거든. 맞다! 합격자 명단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전화를 해보면 뭘 알아. 떨어진 건 뻔한데. 그러면서 왼손은 이미 전화기를 향해 가고 있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확인 사살이라도 해보려고. 그래가지고 전화기를 딱 잡고서 전화한 거 아니야. 띠띠띠띠띠띠띠띠 KBS 공채 15기 예비 합격자 명단 발표입니다. 서비스 번호를 띠띠띠 160번 정종철. 합격입니다. 딱 그러는 거야. 네가 박수 친 사람 신기해서 박수 치는구만. 나도 신기해서 몇 번을 다시 드는 거야. 근데 합격입니다. 합격입니다. 그러는 게 야 이거 하나님이 모아사 종철나라 만세로구나. 합격이다. 합격.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지금 합격한 거는 꼴랑 1차 시험 합격한 거야. 개그맨 시험은 총 4차 시험까지 합격을 해야 돼요. 1차가 소리 전형, 2차가 소리 전형, 3차가 지정 연기, 4차가 자유형이 공개 방송. 이제 2차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니 면접 본 사람들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면접 아직 못 봤죠? 대학 갈 때 면접 한 번씩은 다 보잖아. 근데 면접 볼 때 어떻습니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쫙 앉아 있거든. 자기 혼자 딱 서 있어요.
아주 예리한 질문을 그 사람들이 던져. 그럼 그거에 맞게 지혜롭고 슬기롭게 대답을 잘해줘야 돼. 그래야 합격할까 말까야. 에? 별의별 생각이 다 있어요. 과연 저 양반들이 나한테 어떤 질문을 할까? 응? 예를 들면 당신은 왜 개그맨이 되려 갑니까? 성인 시트콤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오. 개그와 코미디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필이면 왜 KBS로 입사원서를 냈습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렇게 대답을 해야지, 저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서 결전의 그날이 딱 왔어요. 기다리는데 여러분들 은행 가면은 자기 번호 되면 번호가 딱 뜨죠? 그것처럼 내 번호가 딱 뜨는 거야. 내 순서구나. 떨리는 마음으로 문 열고 딱 들어갔더니 진짜로 7-8명의 감독관들이 쫙 앉아있는데 나 혼자 딱 서있어. 얼마나 긴장이 되든 다 손끝 발끝이 그냥 다 차가워지고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철철 나는데 아까 먹은 우왕청심원이 그냥 우왕청심원인지 새똥인지도 모르겠고 한장 있는 거야. 그냥 입이 바싹바싹 나는데 머릿속엔 이 생각밖에 없어요. 과연 저 양반들이 나한테 하는 첫 질문이 뭘까? 그 생각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딱 이러고 있는데 저 끝에서 제일 젊어 보이는 PD가 입을 딱 여는 거야. 160번 정종철이죠? 네, 그렇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콩닥콩닥 거리는 거야. 아, 정종철 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종철 씨, 똥치키가 뭐예요? 나한테 제일 먼저 질문했던 게 똥치키가 뭐냐는 거야. 내 원고 보고 그래가지고 막 보여줬었는데 내가 지금 이제 지금 나 개그맨이 돼가지고 그 양반들이랑 다 친해졌는데 그 사람이 제일 젊은 PD라 나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가지고 친해졌는데 물어봤어요. 합격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감독님 저 그때 1차 시험 때 저 똥치기 봉치기 막 이렇게 써서 냈는데 어떻게 붙은 게 나도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붙은 거예요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너 진짜 운이 좋은 놈이야. 뭔데요? 야 너 기적이 아니었으면 붙을 수가 없었어. 왜요? 그랬더니 야 KBS 방송국을 상대로 거기다가 공채시험 원고를 써서 낸다는 어떤 도라이가 똥치기 보항치기로서는 미친놈이 있더라. 그 소문이 KBS 전역의 희귀인실을 중심으로 다 난 거야. 소문이 벌써 다 퍼졌어. 그래가지고서는 그날 이제 매일 이제 아침마다 PD들은 회의를 하는데 어떤 회의를 하냐면 시청률 올랐네 떨어졌니 뭐 이거는 뭐 계속 가야 되니 프로그램이 폐지해야 되니 이런 거 회의하는데 그날은 뭐 했냐면 다음 날 이제 바로 모바일로 전화로 갔다가 바로 이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합격자 불합격자 1차 시험 추려내고 있었단 말이야. 그 회의를 하고 있었으면 몇 명의 PD들끼리만 모여 가지고 근데 PD들끼리만 막 모여서 하는 그 회의에 한 번도 참석 안 했던 KBS 사장님이 그날따라 딱 뜬 거예요. 사장님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거든. 그때 박권상 사장 때. 딱 떠가지고 딱 뜨니까 모든 PD들이 기립하면서 긴장을 엄청 할 거 아니야. 사장이 떴으니까.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아 됐어요. 자리 앉으세요. 딱 그랬더니 딱 앉았더니 아 저 나 읍다샘 치고 계속 회의 진행하세요. 난 보고만 있을게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PD가 이제 짱구를 굴린 거지. 왜냐하면 이 양반 있어봐야 뭐 응? 득될 게 없잖아. 빨리 자리 떠야지. 그러니까 아 저 그러면 저 더 이상 뭐 없으시면 한 30분만 휴식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딱 그랬대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저 사장님이 갑자기 뭐가 떠오른 거야. 아 맞다. 딱 그랬대요. 그러니까 뭔 소리 하는가 궁금하니까 모든 PD들이 사장님 입으로 눈이 다 쏠렸어. 아 저 요즘에 저 개그맨 시험 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 안 그래도 우리가 저 방송 3사 중에 제일 먼저 하니까 저 유능한 인재를 많이 뽑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유능한 인재를 많이 뽑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 원고구만. 그러면서 한 장을 쓱 끄집어낸 거야. 근데 진짜 쓱 끄집어냈는데 하필이면 그 원고가 내 원고인 거야. 그 제일 문제야 도라이 거를 여기다 놔뒀는데 그걸 꺼낸 거야. 사장님이. 딱 꺼내자마자 똥찌기 목찌기 있으니까 사장님이 인상이 팍 써지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PD가 아, 이 사람은 원래 떨어뜨리려고 그랬습니다. 떨어뜨려야 되겠죠? 사장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아니 이 사람 말이야. 예, 어떻게 할까요? 아니 이 사람... 아이 원고를 아이 왜 원고를 이딴 식으로 썼는지 물어놔봐요. 왜 원고를 이딴 식으로 썼는지 물어놔봐요. 그 말 한마디에 사장이 물어보라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합격시킨 거야. 물어보려고. 그래가지고 사장 간 다음에 다시 회의가 열린 거야. 네가 물어봐 임마. 네가 물어봐.
네가 물어봐. 짬밥 단대기. 그래서 제일 막내 PD가 총대를 메고 물어본 거야. 똥찌개가 뭐냐고.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겠냐. 얼굴을 다 짚으러가면서 똥찌개가 뭐냐면요. 또롱당찌깽다랭찌깽당찌 막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더니 그 막내 PD가 그걸 보더니 사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잖아. 내 원고를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사장 중역회 하고 있는데 똑똑똑 들어와요. 이 원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놓고 가요 그래야 되는데 어 해봐요 그러는 거야. 사장이 까라니까 까라면 까야지. 그러니까 이런 씨 이게 뭐냐면은 도로 은자치게 노래지. 전설이야 전설. 어쨌거나 저쨌거나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이요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진짜 운이 좋은 놈이야. 진짜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이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정종철이를 상대로 기적을 만들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이 정종철이가 여러분들 앞에서 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가 없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웃음 반 이렇게 재미나게 섞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려서 개인기 반 이렇게 섞어서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들려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가 있어요. 그 기적을 만드시는 그 멋진 하나님, 저의 멋진 백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복 있는 사람에게 멋진 이 백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저한테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멋진 백이 되어주신 그 멋진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종철이가 여러분들 앞에 간증하러 다니는 이유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청소년 사회가 굉장히 힘들어요. 청년, 청대학 뭐 모든 이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있어요. 이 와중에 여러분들 앞에 제가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다 오니까 너무 좋아.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1,000명 이상 된다는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은 교회라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이 다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멋진 백이 되어주신 그 멋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 믿으시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뭔을 했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 아무것도 근심할 필요가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 붙들어 매고 그냥 하나님께 오직 기도와 간구로 솔직하게 매달리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백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종철이 다 봐봐요. 나 봅니다. 내 얼굴 봐봐. 보기 싫어도 봐. 봅니다. 이 정종철이 키 큽니까 키 작습니까? 작아요. 얼굴 커요? 얼굴 조그매요? 대박 커요. 공부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더럽게 못했어요. 한마디로 잘났어요? 못났어요? 그거 대놓고 못났다고 하니까 못났어요. 못나도 이렇게 못났어요. 하지만은 이 못난이 정종철이, 이 낮은 정종철이, 저 제촌 촌놈 정종철이지만은 이 못난이 정종철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정종철이의 멋진 백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정종철이의 멋진 인생의 구원자가 되셔서 이렇게 낮은 정종철이를 여러분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정종철이를 하나님께서 높게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그 멋진 하나님의 백이 정종철이를 낮은 정종철이를 높여주신 하나님의 백이 정종철만의 백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실 믿으시고 지금서부터 항상 기도하고 항상 노력하고 항상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두들겨야 열리죠? 구해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구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멘.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진짜 오늘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 있죠? 오늘 또 아직까지 하나님 아직 못 만나신 분들 있죠? 예.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기회라는 걸 잘 잡아야 돼요. 사람은 이런 기회, 순간 포착이 굉장히 중요해요. 카메라도 순간 포착을 잘하는 카메라가 비싼 카메라야. 그죠? 그런 것처럼 순간 포착, 순간을 잘 잡는 사람만이, 찬스를 잘 잡는 사람만이 굉장히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 때 유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이 찬스, 바로 이 지금 7시 27분이라는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일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올림픽 같은 걸 할 때 말이죠. 100m 달리기를 한단 말이에요. 준비 딱 했어요.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동메달이냐 또는 탈락이냐, 그 순간은 단 0. 몇 초 차이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 0. 몇 초의 차이에 그 사람의 평생이 좌지우지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거머쥐고 정말 즐거운 인생으로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무겁고 인생이 무겁고 참 힘든 그런 고난길을 똑같이 걸어가느냐는 여러분 순간의 선택에 달려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걸어가면서 학교에서 집에 돌아올 때 공원이 있으면 슬쩍 지나가다 봐봐요. 놀이터나 공원에 벤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쉬고 싶을 때 벤치에 앉을 때 고민하면서 앉습니까? 아니잖아요. 편안하게 앉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살면서는 굉장히 80년, 90년 살아가면서 정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짓고 가게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운명일 수도 있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참 그 무거운 인생길을 딱 걸어가다가 우연히 딱 앞에 있는 의자를 발견하는 거야. 근데 의자를 딱 발견했는데 그냥 의자를 보고 그냥 지나쳐버려. 그러면 그 사람이 편할까요? 안 편해. 저 의자를 딱 봤을 때 아, 저 의자를 보고 그냥 내가 짐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잠깐이라도 내려놔볼까? 잠깐 내려놔봐. 편할까요? 잠깐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곧 있으면 다리가 후달거려. 그러지 말고 내가 이 한 짐 안고 있는데 그냥 그거 그냥 내가 그냥 탁 끌어안고 그냥 의자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볼까? 딱 앉아보는 거야. 그러면 어떨까요?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저 의자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지친 영혼들이 그냥 앉기를 원하시는 의자와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편안하게 앉기를 원합니다.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으로 잡아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참 무겁고 세상에 무겁고 힘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믿으시고 여러분도 오늘 처음 나와서 하나님 영접할까 안 할까 믿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거 걱정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안고 가느냐 모르고 가느냐. 요즘 연예인들이 말이죠. 자살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건 사고가 많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생각해요? 행복은 돈입니까? 아니야. 행복이 뭐야? 권력이야? 아니야. 권력을 가진 사람이 행복할 것 같으면 왜 권력을 최고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고 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으면 왜 돈 세 개에서 다섯 번째 손가락 안에 있는 사람이 왜 철로에 뛰어서 자살을 해? 아니에요. 네? 행복은 뭐예요? 여러분들 인간이란 거는 이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때 이 뇌 구조 자체가 달라. 베푸는 데 인색한 동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받는 데 딱 이렇게 익숙한 동물이 바로 인간이에요. 뭘 받는 데 익숙하냐? 바로 사랑받는 데 익숙한 동물이에요. 자기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 불행해. 근데 그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은 불행했던 거야. 왜? 나 외에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구나.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구나. 근데 그걸 단단히 까먹은 게 있어요. 우린 잊고 산 거지. 공기가 안 보이니까 공기의 존재를 까먹고 있다가 숨 쉬니까 아 이게 공기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모르고 산 거야. 내 안에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